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제품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이달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HBM3E 개발을 알린 지 7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3에 이어 현존 DRAM 최고 성능이 구현된 HBM3 역시 가장 먼저 고객에 공급하게 됐다며 HBM3 양산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